이른바 반디는 운전의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앞으로 SMR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지만 설계 기술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1편에서는 SMR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2편에서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개발 중인 ISMR과 한전 기술이 개발하는 반디의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비전 선포식에서 한전 기술 사장은 반디가 K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말을 염두하고 영상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른바 반디는 운전의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작고 사이즈가 작은 만큼 활용도가 높으니까 삶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SMR 장점은 ISMR이나 반디 모두 갖고 있습니다. 먼저 ISMR과 반디의 차이점 중 하나는 용량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용량을 살펴보면 ISMR이 100MW이고 반디는 60MW입니다. 반디는 ISMR 용량의 절반보다 조금 더 큽니다. 용도로 보면 ISMR은 육상용이고 반디는 해상용입니다. SMR에 부유 기술을 넣겠다는 겁니다. 부유 기술이 별도의 기술이라고 보면 육지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디는 육지에서 ISMR보다 작은 용량이 필요한 소비자를 겨냥해서 보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ISMR과 반디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일체형이랑 공통점이 있지만 ISMR은 하나의 통에 모든 주기기를 넣는 것이고 반디는 원자로 블록과 전기발생기 블록이 하나의 통에 있는 것입니다. 반디에 두 개의 블록이 있으니까 연결을 해야겠죠. 한전기술 측은 블록 연결 방식을 배관이 아닌 노즐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노즐은 양쪽의 압력을 같게 만들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전기술은 반디를 왜 블록형으로 개발하는 걸까요? 반디는 해상용으로 개발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흔들림에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ISMR은 하나의 통에 모든 주기기를 넣다 보니까 높이가 무려 30m나 됩니다. 30m나 되는 구조물을 바다에 띄운다고 생각해 보시죠. 누가 봐도 불안합니다. ISMR을 물에 띄우는 것은 위험 부담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기술은 해상에 적합하도록 반디 높이를 ISMR 높이의 절반인 15m로 낮춘 것입니다. 한전기술은 반디를 블록형으로 개발하면서 유지보수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일단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기본적으로 유지보수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한전기술은 반디를 개발할 때 대형 원전에 검증된 기술을 대거 반영합니다. 이 얘기는 개발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이와 함께 대형 원전에서 사용하는 유지보수 장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ISMR과 반디가 다른 점 중 하나는 반디가 해상용이라는 겁니다. 물에 띄우겠다는 것이죠. 원전을 물에 띄울 수 있을까? 우리가 그만한 기술이 있을까?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구조물을 물에 띄우는 기술은 부유 기술이 핵심입니다. 부유 기술은 우리가 최강입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은 원전만 잘 만들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보면 오래전부터 부유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된 분야는 시추선입니다. 세계적으로 시추선을 가장 많이 건조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국제표준이 우리 기준으로 제정됐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의 부유 기술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반디는 ISMR보다 용량이 작고 물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50MW 이하를 원하는 고객에게 ISMR이나 대형 원전을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반디는 100MW급 이하 고객에게 원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대형 원전보다 ISMR 시장이 더 다양하고 ISMR 시장보다
반디 시장이 더 다양합니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ISMR과 반디가 제격인 것이죠. 이 중에서도 ISMR과 반디의 시장이 겹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경계가 모호할 뿐이지 실제로는 다른 시장입니다. ISMR보다 용량이 적으면서도 물에 띄울 수 있는 반디는 당장 선박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디젤 선박의 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SMR인 것입니다. 섬이 많은 동남아에 소규모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와 열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활용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바다에 띄울 수 있는 SMR이라면 육지 건설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ISMR이 부담이 되는 고객이라면 열병합 발전용으로 반디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기술사장이 K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미래원전으로 손꼽히는 SMR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SMR은 ISMR과 한정기술의 반디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앞으로 SMR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지만 설계 기술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 개발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만큼 미래에 대비한다면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설계 기술은 확보해야 합니다. 다용도 측면에서 SMR을 살펴보다 보니 반디가 중심이 된 측면이지만 ISMR이나 반디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정기술이 반디를 개발하고 있지만 ISMR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정기술을 빼고 원전 설계를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결국 모든 원전의 설계는 한정기술이 하는 겁니다. 반디를 개발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원전을 설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객을 만나더라도 어떤 고객의 요구에도 원전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하시면 에너지 뉴스를 놓치지 않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